부서진 영혼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에게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짜자잔! 다들 좋은 저녁이야? 24시간 동안 못 만났네? 나 많이 보고 싶었지? 모두들 정말 보고 싶어! 힘든 하루도 지나갔고 슈퍼 울트라 사자춤 대왕 어흥이가 약속대로 새로 모집한 동료들을 데리고 왔어! 정식 촬영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 이제 중요한 사전회의를 진행할 거야. 자, 우선 서기를 북돋아볼까? 박수! 식으로 제작진을 결성했어. 디스 영화제의 여정이 곧 시작될 거야.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지, 어떻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해. 어쨌든 딜리우드는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명예의 거리니까 이 어흥 대왕이 참가한다는 게 알려지면 수많은 애성이들이 목숨을 걸고 운을 시험하러 올 거야. 그래서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 지금까지 어흥이는 세 편의 명작을 만들어냈어.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고 영화예술의 정점까지 찍어봤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한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반짝 빛나게 하고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고 온몸이 짜릿하게 떨리는, 단번에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시선을 사로잡는 거 말이야. 그거라면 내가 잘 알아. 강렬한 소재와 인기 스타를 이용하면 돼. 우리 데드로버 라디오의 성공 비법이지. 세상 어디서든 통하는 방법이야. 디스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 제작진 중에 유명한 사람은 이 로프밖에 없으니 조금 모르겠네. 다들 날 떠받들어봐. 헛소리는 무시하자.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건 너무 주관적인데, 객관적인 수치로 따지면 흥행 성적이 좋다는 뜻이지? 디스 영화제라면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이기도 하네. 배급사는 어디로 연락하지? 홍보 전략은 있어? 비용은? 듣기로는 디스 영화제에서 수상하려면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작품은 안 봐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생각은 어때? 리얼리티라. 뭐가 부족한지 알겠어. 바로 판타지야. 영화를 찍으려면 그런 게 무조건 있어야 해. 상상력,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찍어? 특수 효과를 사용하면 되지? 확실히 특수 효과가 잘 들어간 영화들은 매년 박스오피스와 시상식에서 히트를 쳤어. 잠깐만, 특수 효과는 초단위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우린 그런 돈 없어. 네 팬들한테 모금이라도 받을 셈이야? 아니면 곤잘레스 가문의 그 바보 같은 놈을 찾아갈 거야? 특수효과라? 나도 유랑민 촌락의 지하상영관에 몰래 들어가서 많이 봤어. 용사가 가론을 잡거나 로봇들이 싸우거나 요정이 각가지 모습으로 변신하거나. 아, 확실히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긴 하네. 기괴한 환상도 판타지로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야! 한참 다르지! 멍이가 졸음을 참으면서까지 다 봤는데 조금도 감명받지 않았어. 만약 디스 영화제도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면 멍이가 디스 영화제를 구원하기 전까진 전 세계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몽환적인 느낌, 로맨틱한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지만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걸. 에이, 안 되겠다. 다 별로인 것 같아. 뭔가 조금 부족해. 연달아 찍었으니 좀 쉬어야 하긴 해. 하지만 걱정 마. 어은이가 약속한 대로 미노벤 제작진은 용기, 즐거움, 성장 그리고 판타지 색채가 담긴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낼 거야. 자고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봄소풍가는 어린애도 아니고. 그럼 스크린 앞에 관객 친구들 다들 잘 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은이에게 보내줘도 돼. 정말 수감자를 잔뜩 데려왔네요. 페이가 만든 블랙테크 핸드폰은 정말 유용해요. 브이로그 촬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니. 하지만 왠지 죄책감이 드네요. 역시 국장님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멋있다니까요. 국장님이 계시니 어흥이한테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최근 4시간 동안 ST가 새로운 분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대략 짐작만 했던 능력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신활동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는 구상화 능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수의 분신이 신성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나타나며 능력을 통해 많은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므로 FAC에서 즉시 그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스텔라가 유일하게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스텔라가 본체에 영향을 받을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들켰나?
빛나고 있는 거야? 스텔라도 빛을 낼 수 있었어? 평범한 고양이나 강아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넌 어떻게 한 거야? 멋지다! 역시 복덩이야! 행운을 가져다 주는 복덩이! 알겠다! 너도 이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구나! 너도 가족과 흩어졌고 말이야! 넌... 이게 손님! 감이 떠올랐어. 어떤 영화를 찍을지 생각났어. 찾았다고. 네가 바로 내 판단이었어. 지금 바로 대본을 준비하자. 스텔라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침 잘 오셨네요.